안녕하세요. 어트레인 포이링의 투포입니다. 2020년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합과는 번외로 직구준 아놀드 슈알 제너거에 대한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카이 그린과 세드릭 맥밀란이 대결했다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아놀드 슈알 제너거는 세드릭 맥밀란을 굉장히 편애합니다. 하지만 저 트포이는 아놀드 클래식 생방송을 보는 도중 굉장히 의아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놀드 슈알 제너거는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가 포징을 할 때 촬영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본인의 라이벌이었던 설지 올리바의 아들 설지 올리바 주니어와 덱서 잭슨이 포징을 할 때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소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세드릭 맥밀란이 포징을 할 때는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일이지만 세드릭 맥밀란은 레드콘과의 인터뷰에서 아놀드 슈알 제너거가 본인을 4번이나 지나쳤는데 한 번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합이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아놀드 슈알 제너거와 세드릭 맥밀란이 다시 한번 마주쳤을 때 아놀드 슈알 제너거는 어색한 주먹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주먹 인사를 받은 세드릭 맥밀란은 아놀드 슈알 제너거에게 넌 항상 내가 이길 때만 인사를 건네고 지금처럼 질 때는 왜 무시하고 지나가냐 라고 농담식으로 건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놀드 슈알 제너거 역시 농담식으로 You senseless bitch 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미성년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찾아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맨즈 피지크 우승자 안드레이 퍼거슨과 인터뷰를 하는 아놀드 슈알 제너거의 모습입니다. 수상 소감이 어떠냐는 아놀드 슈알 제너거의 질문에 안드레이 퍼거슨은 어메이징이라는 단답을 합니다. 이어 장난기가 발동한 아놀드 슈알 제너거는 안드레이 퍼거슨의 보드 팬츠를 보고 왜 이러한 긴 팬츠를 입는 것이냐, 이 종목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놀드 슈알 제너거의 직구준 장난에 안드레이 퍼거슨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본인은 종목의 존재 여부와 목적에 의해서 시합을 뛰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한 뒤 안드레이 퍼거슨은 지금 당장 다리를 걷어낸다고 해도 본인은 다리에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놀드 슈알 제너거는 1970년대 본인이 보디빌더로서 활약하던 시절에도 직구준 장난을 치는 것으로 유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백큐 포즈를 할 수 없었던 카이 그린에게 백큐 포즈를 요구하기도 하고 2019년도 클래식 피지크 우승자 조지 피터슨에게도 백큐 포즈를 할 수 없음을 알고도 백큐 포즈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놀드 슈알 제너거의 직구준 장난이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웃고 넘어갈 일이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